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령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너무너무 추워졌죠. 한여름에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덥게 만들더니 또 올겨울에도 또 무척 춥다고 합니다. 이거 시계초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꽃이기는 한데 꽃몽을 지금 잔뜩 물었어요. 아까워서 우직해져. 요런 애들 지금 활짝 완전 만개해가지고 너무 이쁜 아이인데 요꽃다 피울 때까지만 좀뭐 설이 좀안 오고 그랬으면 좋겠구만. 이거 아까워서 큰일 나시오. 이제 설이 온다는 얘기만 있으면 얘네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얘네들 다 잘라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얘네들이 월동을 안 하는 애들이라서. 자, 오늘 저희 이제 마당에 작은 마당에 있는 애들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썰렁하죠? 우리 5단 선반 아파트, 여기 입주민들이 그래도 베란다로 다 들어갔습니다. 뭐 2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갖고 겁이 나서 그냥 잽싸게 들여놨더니 그래도 2도까지는 아니고 한 6도, 7도 요 정도는 됐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이 크리스마스 로즈들 저번에 제가 분갈이 해준 애들, 얘들은 이제 월동을 하니까는 이제 계단 위에 저기다 둘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마지막 겨우 가을빛 좀 많이 보라고 여기 선반 자리가 비었길래 이렇게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분재들. 이거 소사나무 분재. 그리고 찔레. 이거는 제가 참못 보여드렸구나. 이게 여름엔가 제가 근상으로 조금 올려서 심은 아이잖아요. 뭐 성공을 하냐, 마냐 했는데, 뭐잘 삽니다. 찔레들도 그렇게 강한 식물이라. 그리고 지금 꽃도 막 피워주는데, 이 찔레들도 강하고 이제 월동도 하는 애들이라서 찔레들은 아직 그냥 여기 있어요. 꽃 많이 피워줬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홍화산사 이런 애들 이제 몇 개만 여기다 뒀어요. 월동 잘하는 애들. 이거는 매자. 매자도 이제 이쪽에서 햇볕 조금이라도 더 보라고. 베란다도 지금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애들을 또 얼른 정리를 해서 꽃방으로 들여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자리가 나서 얘들도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월동하는 강한 애들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해가 들어가려고 이제 살짝 걸쳐시오. 이거 치자도 월동 안 하는 애라서 얘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를 만들어서 얼른 내야 돼. 명자, 이거는 배롱나무. 얘도 명자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담쟁이들. 담쟁이도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서 예쁘죠? 담쟁이가. 얘네들 오래된 애들. 자, 요것도 황실벼락한도 아직도 여기 있어야 하고요. 얘가 슬랙스인가 그럴 거예요. 슬랙스인데 얘는 올해 물도 못 들었네. 저쪽에 그냥 저기 뭐야 저기 지붕 있는 안에 저기 밑에다가 뒀더니 물이 덜 들어서 조금 햇볕 조금 더 많이 보라고 여기다 뒀는데 얘는 물이 그 잘라준 가지치기 해준 데서 새수는 요렇게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님들 이 가재발 선인장들 요즘에 황금 뭐 빨강 분홍 노랑 다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키우는 아이죠. 꽃을 피워봐야 알아, 이게 무슨 색상인지. 제가 이제 9월에, 늦어도 10월까지는 이제 여기 새로 나오는 잎을 다 잘라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꽃을 물어주기는 시작은 하는데, 아유, 이게, 이게 꽃이, 이제 여기 새 잎, 나온 거를 떼준 그 자리에서 새잎 대신에 꽃을 이렇게 바글바글 물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꽃이 두 개가 물렸잖아요. 꽃집에 있는 애들은 뭐더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걔네들은 꽃 많이 물었더구만. 자, 그래도 저희 집에도 그래도 꽃 제법 많이 물어줬습니다. 예, 요런 애들도 그냥 너무 따뜻한 거보다는 아직은 요렇게 좀 쌀랑한 기운도 좀 있어야지, 꽃을 또, 색상이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다, 이제 밖에다 두고요. 이제 설이 온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죠. 얘들도 월동을 안 하는 애들이니까. 이거 저기 의아리는 지금 다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해놨어요. 이 의아리도 삽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엄마 옆에다 이렇게 꽂아놓아 보았고 얘들도 월동을 하니까 아직은 여기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라가고 올해는 그냥 요거 좀 베란다에 어떻게 자리 비좁아도 만들어갖고 이 의아리를 베란다에 데려놓을까 싶어요. 요쪽에 이제 분재들, 요런 애들도 아직도 여기 다 그냥 있어요. 분재들만 있습니다. 요 구절초도 지금 한창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얘들도 강한 애들이잖아요. 월동 잘하고. 외목대 구절초. 자, 얘도 여기 있고, 해변국화가 처음에 이제 이거 희순에서 데려올 때 여기 잘라준 자국이 있는 거, 여기에 한 송이가 피어 있는 아이들을 이제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 아이는 이미 졌고, 새로 나온 꽃몽울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꽃이 어떻게 반쪽이 돼요? 참나 희한한 꽃다 봤네. 여보 꽃이 반쪽이야. 이쪽은 꽃잎이
어쨌든 희한합니다. 자, 얘들도 아직 여기 있고요. 이제 이 가재발이 저 여기도 또 있죠. 얘는 그래도 제법 많이 물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개발 선인장 설명드릴 때뭐 봄에 피는 아이는 부활절 선인장, 요즘에 피우는 거는 추수감사절 선인장, 12월에 피우면은 크리스마스 선인장 이렇게 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항상. 자, 요렇게 지금 꽃몽을 물고 얘네들이 크리스마스가 돼야지 피울래나? 요즘에 피우는 거는 이제 추수감사절 선인장인데. 자, 얘도 지금 꽃몽을 많이 물렸는데 요거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 주황색인 것 같아. 살짝. 자, 요것도 꽃몽을 요렇게 열심히 떼줬습니다. 새잎 나온 거. 그런데도 늦게 이렇게 또 새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자, 요런 애들도 이제 설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조금 있을 거고요. 또 금요일부터는 얘네가 저기, 다시 온도가 한몇 도까지는 올라간대요. 오늘 밤이,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요때가 뭐 1도까지 내려가는 오늘 밤이 더 제일 추울 것 같습니다. 아주 한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금요일부터는 뭐 그래도 한 6도, 7도 된대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자, 그리고 우리 이거 1층에 있던, 덴마크 무궁화, 얘를 올려왔는데, 얘들 덴마크 무궁화도 월동이 안 돼서 얘들 다 올라왔는데, 아직 이렇게 꽃을 물고 있어가지고 얘네들 저기 베란다에 넣지도 못하고, 그래도 요 꽃은 보고서도 넣어야죠. 하지만 또 설이 온다 그러면 얼른 넣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저기다 좀 베란다에 넣어놨다가 내일 꺼내놔야 되겠어요. 요 꽃이 이렇게 잔뜩 물렸으니 뭐. 그리고 이거 매직 장미. 와, 지금 다 잘라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몽을 다른 애가 있어서 얘네들은 꽃본 다음에 자르려고 물 주려고 호스 꺼냈다가 이렇게. 자, 여기다 우선 뒀고. 찔레들도 지금 여기 그냥 있습니다. 삼색 찔레가 이제 색상이 다 됐네. 요 찔레들. 그러니까 아주 추위에 강한 월동 잘하는 애들만 아직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저번에 가지치기 해주었던 흑광의 비름. 얘들도 이제 월동 잘하고 얘네들 저기 강한 애들이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고. 이거 저기 제주 달구지풀. 얘도 분갈이 싹 해갖고 새로 다 꽂아주었더니 그냥 새까파랗게 새로 살아나네요. 이제 요런 웬만한 아이들은 여기 이제 뽁뽁이 하우스를 줘야 되겠죠. 겨울마다 연례행사로 하는 뽁뽁이 하우스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갈 애들도 있습니다. 월동하는 애들. 뭐 비비추나 뭐 그런 애들은 이제 그 뽁뽁이 하우스로 들어갈 거예요. 얘도 뽁뽁이 하우스에서 작년에도 월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도 베란다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무늬병 꽃이 이제 또 이렇게 꽃이 피웁니다. 꽃이. 햇볕을 요즘에 잘 보니까. 함소화도 아직 그냥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거 병꽃. 늦게 꽃 피우더니 지금 뭐꽃 신나게 피우고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병꽃도 월동을 잘하는 강한 식물이라 이것도 조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리가 와도 괜찮아서 얘네들은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장수매가 이제 무늬가 다 나와요, 이제. 자, 이렇게 뭐 줄무릇이나 이런 애들. 뽁뽁이 하우스 짓고 줄무릇, 저런 비비추, 좀비비추들, 저기, 붓꽃 이런 애들은 이제 뽁뽁이 하우스 치면은 뽁뽁이 하우스로 들어갈 거예요. 저 자란도 잎을 잘라가지고 베란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베란다에 비닐을 다친 다음에나 어떻게 정리가 되지? 지금 걱정이요. 그리고 또 걱정거리가 또 있죠. 이제 이 뽁뽁이 하우스를 이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저기 이제 저 선반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저기는 담이 있어서 아래쪽으로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 선반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다 놓고 뽁뽁이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아니 이 펜탁스가 꽃을 이렇게 이쁘게 피우고 있는데 이거로 우측해야 된대야 그래. 아이고, 이 여우꼬리도 좀 잘라야 되겠네요. 여우꼬리.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꽃 아직 이쁘게 피고 있는데. 그리고 요게 나비시다래예요. 제가 나비시다래 그 봄에 삽목해 놓았던 아이, 이제 여름에 그걸 정식을 해줬더니 꽃을 물었잖아요. 베란다에서. 그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가지치기 다 했더니 새순이 또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가지치기 한 애들은 여기다 이렇게 다 꽂아놨어요. 이거 나비시다래도, 오, 예상 밖으로 이거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꽂아놨어요. 얘네들은 이제 내년 봄에 정식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나비시다래도 월동이 안 돼서 이것도 베란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가지치기 하나 했더니 여기서는 잎이 곁가지가 시계가 나왔네요. 삽목도 잘 되고 번식도 잘하고. 이것도 덴마크 무궁화인데 얘는 또 너무 늦게 잘라줘가지고
꽃을 인제 물어요. 이것도 얼른 또 안으로 넣어놔야 되겠다. 이 덴마크 무궁화 이런 애들이 추위를 좀 탑니다. 그래서 얼른 넣어놔야 돼. 이제 우리 종아리도 꽃은 다 이제 끝났어요. 애들도 이제 이거 잘라가지고 요 종아리가 너무 이뻐서 이것도 베란다에 넣어놓을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베란다에 있으면 겨울에도 얘네들이 좀 꽃을 피워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꽃 물린 게 한 개도 없어요. 요즘에 또 밤에 추우니까. 뭐 이 의아리 이런 애들은 월동을 잘해서 그냥 밖에 둬도 되겠지만 혹시 꽃을 피워줄까 싶어서 이거는 이제 꽃이 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베란다에 좀 넣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거 자여베롱인데 이것도 잘랐는데도 이것도 작년에는 요 화분채로 얘네들은 창고에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그냥 겨울 났거든요. 창고에도 해가 잘 드니까 이것도 이제 또 창고로 좀 다 들어가야 되고. 자, 요런 사피니아 원예종 얘네들. 얘 글라브라코아인가? 진짜 얘가 제일 예뻐. 여기 매달려 있는 애들도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베란다 안에도 그 사랑초들이 행거에 걸려 있어서 얘네들은 어디다 갖다가 매달아야 할까? 어휴, 우리 시계초는 여기도 꽃이 저렇게 있는데 아까워서 큰일 났네. 자, 이웃님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삽목해놓은 아이들 나눔하고 있는데,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0월 31일 영상에다가 작은 나눔합니다 하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삽목한 거 뭐, 아주 뭐, 좋고, 크고, 멋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웃님들 제 성이니까, 이웃님들 많이 댓글 다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가 비올라예요. 요즘에 비올라가 나옵니다. 이 비올라가 제비꽃 종류라서 월동을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 희숭야생화나 현송공원에 나온 비올라는 월동이 안 되는 애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숙근 비올라라고 따로 있어요. 얘가 지금 3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희숭에서 하나 데려다가 키우는 애. 자, 얘도 추위 이거 월동하는 애인데도 꽃이 여기 바글바글 달렸던 거 제가 이제 잎을 좀 속간해 줬어요. 꽃 좀 피우라고 햇볕 보고 그랬더니 이 꽃을 피웠었는지 어쨌는지 문제 혼자 피고 꽃이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씨도 달았어요. 여기 씨박. 얘들도 글쎄요. 이거를 베란다에 작년에는 얘가 베란다에서 겨울을 났는데 올해도 베란다에 둬야 되나. 자리 없으면 뽁뽁이 하우스에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해국 멋있는 수영을 제가 만들어 놓았던 아이 시악 잘랐습니다. 다 자르고 여기 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피웠었죠. 보라색 꽃. 이건 이제 오늘 낮에 제가 다 잘라줬어요. 자, 얘네들도 뽁뽁이 하우스에서 활동할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은 무늬머루. 무늬가 여기 이 밑에 층에 있어가지고 햇볕을 잘 못 봐서 무늬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햇볕 좀 보라고 내놨고. 이제 이 머루도 큰 아이들은 노지에서 월동을 하죠. 근데 여기 작은 화분에 있는 거라 이런 것도 이제 베란다에 들여놓으면은 겨울 햇살 받고 무늬가 예쁘게 나오리라 믿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애들, 요것도, 요 자엽 안개나무. 얘도 햇볕을 못 봐갖고 자엽이 없어졌죠? 푸른 잎만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피치 올리라고 가을 볕 보고, 자, 요거 나 잠깐 꺼내놨고요. 이제 서리가 와도 이 월동 잘하는 이런 나무 종류들 이런 애들은 서리 맞이 된 서리만 아니면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서리 맞으면 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서리만 온다던 예보만 있으면 얼른 넣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쁜 애들인데 또 잘못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마당에 좀 썰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이제 그래도 월동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됐다는. 자, 이웃님들도 월동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 있으신 분들은 뭐 거기야 뭐 이중창으로 뭐 따뜻하고 하니까는 좋겠지만 저희네는 이게 주택이라 이거 베란다 창도 호창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닐을 치고 그냥 요때쯤 되면 공사가 많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